왔어요. 타투 하셨나요? 아니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대학교에서 싱숭 전공이에요, 보컬 전공이요. 보컬 전공으로 들어갔다가 전공 바꿨어요. 바꾼 건 아니고 듀얼 모드가 됐어요. 보컬 전공 안에 싱숭 전공이 공존해요. 그래서 싱숭 전공인데요, 보컬 전공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1학년 때 싱송 할 사람 해서 7명을 지원받아서 그래 싱송 전공해라 그래서 싱송 전공이 됐어요. 근데 보컬 전공이에요. 근데 싱송 전공이라고 말해요. 하이브리드 전공. 그렇죠. 장독대에서 공연도 하셨나요? 네, 했어요. 자두를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슈크레로라는 인스타그램 온라인 스토어? 그런 데서 샀어요. 오늘 다음에 염색하면 제니님 같은 더듬이 머리를 할 생각 있나요? 그 머리를 하려는데 제가 앞머리가 그런 앞머리가 아니잖아요? 그 이렇게 까짐 앞머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못했어요. 나중에 이 머리가 기른다면 해보겠습니다. 자두가 맛있나요? 수박이 먹는데 맛있나요? 이거 먹어볼게요. 전 수박이 맛있는 것 같아요. 어셔. 어셔? 어셔, 어셔, 어셔. 예빈님, 가을, 겨울엔 따로 꾸미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있는데요. 있어요. 계획은 있어요. 입시하면서 내신 챙겼나요? 아니요. 손 괜찮으시셨나요? 보기에는 좀 아파 보이는데 왜 이렇게 양상하지? 보기에는 좀 아파 보이는데 감각이 없어요, 여기가. 아직 다 안 돌아와서 기타를 칠 수는 있는데요. 칠 수는 있는데 감각이 없어서 치기가 어렵달까? 제 기타를 갑자기 자랑하고 싶어요. 예쁘죠? 그리고 저 여기 유튜브 보이세요? 제 영상 보고 있었어요. 저 보이시죠? 저기 밑에. 내가 두 명이다. 몇 살에 처음 작곡하셨나요? 고2 겨울? 고3 넘어가기 직전. 최대한 중지는 사용 안 하면서 치고 있어요. 힘 별로 안 주면서. 여기 향초가 있어서 기타가 잘못하면 타겠는걸? 무서워. 저는 예고 나왔어요. 전강 안 했어요. 목걸이는 슈크레루예요. 보컬하고는 안 다녔어요. 중학교 때 다녔나? 중학교 때 1년 다녔어요.
live it great. I wish you have but more than well. I wish you love my breaking heart, and I agree that you and I could never be. So in my very best, I set you free. And in July, most of all, when snowflakes far, I wish you love. When snowflakes far, I wish you love. 아직 손이 좀 아파요. 그나마 조금 칠만 해가지고 괜찮은데 조금은 아파요. 이 시간에 기타 쳐도 괜찮냐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살짝 시한폭탄과도 같은 거랄까? 앰플 한번 켜볼까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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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제가 기타는 오래 못 치고요. 헥스 제가 쓰는 거는 아마 남성분이시라면 남성분 칠 때는 되게 작아서 못 치실 거예요. 팔로바디 모델이라. 뭘 하려고 했죠? 들려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당신을 사랑한다 했잖아요. 안 들려요. 왜 못 들은 척해요.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 알잖아요. 안 보여요. 왜 못 본 척하냐고요. 난 언제나 그랬어. 당신만 쭉 바라봤어. 넌 언제 그랬냐. 역정을 내겠지만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당최 모르겠어서 이렇게 저렇게 꾸며보느라 우스운꼴이지만 사랑받고 싶어요. 더 많이 많이 love you. 무슨 그 말도 너에게는 평생 듣고 싶어. 자꾸 듣고 싶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언제까지. I wanna hold on to your heart. I wanna hold on to your heart. I wanna hold on to your heart. 아, 손 아파.
기타 소리 잘 안 들리죠. 키면은 오늘은 기타를 많이 못 치겠어가지고 못 치겠어요. 그러니까 잘 못 치겠어요. 아파가지고 이제 좀 쉬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 빨래가 코러스 넣어주고 있어요. 잘 들리시죠, 코러스? 모르겠어요. 딱 한 번밖에 안 들어봤어요. 다운타운 베이비. 아! 오, 뚝소리 심하게 났고. 소낙비가 떠올랐어요.
쉴게요. 손이 아파요. 잘 듣고 계신가요? 맛있다. 수박 먹다가 먹으니까 좀 쉬었는데 자두만 먹으니까 안 쉬어. 맛있다. 볼 터질 것 같아요. 아트 다녀왔냐고요? 밑에 집에 사는 친구가 나눠줬어요. 토마토 아니에요, 자두예요. 8월에 공연해주세요. 8월에는 조금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돌핀 아시냐고요? 돌고래요? 근데 몇 살이세요? 제가 몇 살일까요? 맞춰보세요. 29살? 2000년 1월 2일 생입니다. 세탁기가 열심히 도네요. 그러게요.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돌렸냐, 진짜로.
간지나는 퍼큐를 얻었어요. 오랜만에 라방 키니까 좋네요. 이소라 노래 불러주세요. 옆에 옆방에 기차역 있나요? 아니 옆에 공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륙 준비하느라고 살짝 좀 정신없는데 곧 이륙할 거예요. 우울하다 아이유? 그거 진짜 오랜만이다. 뭐지? 코드 가볼까? 우울하다. 왜 소리가 올라갔지? 우울하다. 우울해. 또 울 시계 깜짝깜짝깜. 우울하다. 오, 이거 노래 좋은데? 레프트핸딧? No. It's 좌우반전. 좌우반전 영어로 뭐예요? This is right hand and left hand. 오케이. 오네어는 지금 손이 아파서 못 하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다 노래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떡하지? 폰케이스는 투명수입니다. 투명에 안에 스티커 같은 거 넣어놓고 다녀요. 왜냐? 폰케이스 너무 빨리 질려요. 방금 구독 겁나 예뻐. 어디? 구독 어떻게 했어? 나 알려줘. 구독 어디? 이렇게? 이렇게 민수 섬도 듣고 싶어요. 코드가 뭘까요? 그것도 D 마이너 아닐까? 맞는 것 같아. 섬으로 가요 둘이 바다로 둘러 쌓인 우리 우리의 시간이 멈출 것 같은 곳을 같은 곳으로 가요. 별거 없어도 돼요. 준비하지 말고요. 아무 걱정 없는 상태가 돼.
뭐야? 이 노래 참 좋아요. 섬으로 가요 둘이. 여름에 들으면 진짜 좋은데. 아, 손만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정말로. 언니 갈수록 발랄해지시는 것 같아서 좋아요. 예전엔 되게 어색어색한 우리 사이였는데 그런 거지 뭐. 원래 사람도 처음 보면은 어색하잖아. 이렇게 여러 번 만나면 친해지는 것처럼 그런 것 아닐까 싶네. 요. 그쵸, 그쵸. 이진씨 러블리? 지금 내 손상태 칠 수 있을까? 진짜 시끄러운 세탁기? 세탁기가 조금 진정되면 할까요? 너무 시끄러운데? 이륙 준비 중. 네네, 손님 여러분들께서는 안전벨트 꼭 착용해 주시고, 네, 가만히 계세요. 봐봐, 제 말 딱 들었죠. 싱어송 타임 is done. Sorry.
천리밀이요? MBTI 뭐예요? 맞춰보세요. 맞추는 사람께는 상품을 드릴게요. 그런 건 없지만요. 이터널 러브송 너무 좋아요. 그럼 지금 못 하고. I wanna be with you, oh I really, really wanna be with you. 맞아요. INFP, ENFP 두 개랍니다. 그게 다 보이나 봐요. 저와 잘 맞는 궁합을 가진 사람은 내놨어요? INTJ라고 했어요. INTJ인 사람 나오세요. 저랑 진짜 잘 맞는 사람이래요. INFP가 예술가 유형이라니 정말요? 저 INTJ 대박. 아, 저 INTJ였던 것 같네요. 지금 지어내는 거 없음. 나 INTJ인데. 나 저거 중학교 때 저 짤 엄청 따라 했었어요. 지금 이거 따라 했었어요. 예빈님 종강하셨나요? 아니요. 건강 마렵다. 인생이란 건강이 시작된 날로부터 시작된다고 들었는데요. I like dog. Me too. I have one dog. Cute dog. She name is Oi. Means cucumber. Yes. 언제 종강이냐고요? 기말 작품이랑 전공 실기가 아직 안 끝나서 기말 작품이 끝나면 좀 영어 잘하시죠? 아니요, 못해요. This is my first time to see you doing live. And you look so cute. Oh my god. Thank you. Oh, your Korean is so cool. Thank you. Cute name, yes. I agree. Agree. 동의한다. 저 오늘 비 와서 소나기 들었어요. 대박. 그리고 아까 불렀어요. 예빈님 무슨 계절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요 계절보다는 월을 좋아하는데 4월에서 5월 넘어가는 그 시기를 가장 좋아하고요. 그리고 8월에서 9월 넘어가는 시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때가 뭔지 알죠? 그 하는데 날씨는 선선하고 근데 따뜻하고 그런 기분? 그냥 봄하고 가을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자기주장이 너무 확실한 계절이 싫어요. 뭔 말인지 알죠? 나 여름이야 하고 엄청 더운 것도 좀 그렇고 나 겨울이야 하면서 눈 내리는 것도 좀 지나고 나면 미화가 되는데 그때 그 계절에 있는 제가 너무 힘들어요. 혼자 있을 때 흥얼거리는 노래 있어. 흥얼거리는 노래라기보단 그거 알죠? 생활 흥얼거림?
수건 찾으러 가지. 수건 줄 때도 수건이 어딨나 하면서 주고, 수박 먹을 때도 수박 먹어야지 이러면서 하고, 설거지 할 때도 뭔가 이렇게 많아 이러면서 설거지하고. 너 혼잣말 되게 자주 해요, 혼자 집에 있을 때. 씻을 때도 이러면서 그냥 흥얼거려. 노래라는 건 없고. 예빈님 꿈이 뭐예요? 억만장자? 예빈 영원히 노래하고 싶어지 아니면 다른 것도 하고 싶어. 백세시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뭔가 제 인생에서 뭔가 지금은 챕터 1에서 2 같은 느낌? 챕터 1 싱어송라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딱 열린 느낌이고, 뭔가 챕터 3, 4 정도에는 이제 뭐 그냥 또 4, 6에는 뭐 아, 4, 5에는 뭐 이런 거 하고. 근데 저는 빵집을 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이 많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좀 한적한 곳에서 빵 만들고 먹고 노래하고 라이브 카페를 차리고 싶다는 느낌? 앨범 내면 억만장자 바로 가능? 아니 그러면 좋겠지만. 예빈이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많은 관심 받는 게 무슨 기분? 사실 수치로만 이렇게 뭔가 팔로워나 구독자 수 분들이 이렇게 되게 많지만 제 인생에 사실 달라진 게 없어요. 공연 빈도수가 좀 많아진 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와주시는 거. 근데 뭔가 제 일생에서 달라지는 거는 아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규모가 점점 이렇게 뭔가 세포처럼 커지는 느낌? 근데 저는 그냥 한 사람일 뿐이고, 뭔가 저를 중심으로 뭔가 뭐가 생기는 느낌? 제가 이렇게 있으면 뭔가 모르겠어요. 제일 좋아하는 빵 뭐예요? 완두 앙금빵이요. 음악하면서 슬럼프는 없었어요? 저는 되게 보게 되죠. 저는 그냥 슬럼프 오면 오는 대로 사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것도 그냥 감정의 일부일 뿐이니까 그냥. How many years you're playing guitar? Maybe 4 years? 언니 책 추천해주세요. 제가 그 원시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글자를 보면은 글자가 빛이 그러니까 눈에 빛이 적으면 글자가 날라가요. 그래서 내가 변명은 아니잖아. 학창 시절에도 공부를 좀 못하기도 했었고 그냥 책이랑은 좀 담을 쌓고 사는 그런 성격이라 책 추천해줄 게 없어요. 사실 시집은 몇 권인데 그마저도 제목이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추천을 못 해주겠어요. 언니 제 친구가 팬이라는데 나은아 안녕 해주세요. 난 안녕. 난 안녕. 언니 쿨톤이에요 웜톤이에요? 웜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력 몇이에요? 모르겠어요. 0.1? 마이너스? 앉은 지 꽤 돼가지고. 예빈님 우연히 루시 공 채널 발견했어요. 맞아요. 제가 예빛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전에 루시라는 이름을 쓰려고 했는데 이게 뭐 무슨 이상하잖아요. 좀 이제 생각하니까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지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공씨라고 지으니까 뭔가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충격 먹은 일이 있어요. 공이라고 지었는데 어떤 친구가 정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봄씨는 영어로 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다 하고 루씨는 뭔가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근데 사실 그거는 계정을 제가 사실 로그인을 못해가지고 그거를 못 지우고 있어요. 그냥 네 그렇다고. 그분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 지금 투명 렌즈 꼈어요. 예빈님 열심히 하자라고 한 번만 해주세요. 설탕 열심히 사. 설탕 열심히 사자. 1분 남았대요. 이거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킬게요. 안녕.